그래. 그게 아닌데요. 복수하면 어. 그라치아? 어? 처음 들어본 책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거는 제가 최근에 그 잡지 화보 찍은 그 잡지 이름이고요.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전태 씨 아셨어 모르셨어요? 아, 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. 저 책 잘 모르는 책이라. 아, 갑자기 그 잡지가 생각이 나가지고. 전도윤 씨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동안 여배우십니다. 네. 예, 인정하시는 거죠? 네. 예. 동안의 유지 비결이 있으세요, 그러면? 동안은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? 동안은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죠. 정답. 예. 뭐 세수할 때 뭐 쌀뜨물로 이거 아니거든요. 아니, 그렇잖아요. 예. 그런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 뭐. 그런 것 같아요, 저는. 잡티 하나 없는 투명한 피부의 전도연 씨. 그래서일까요? 공식 석상에서 당당하게 민낯을 보이시더라고요. 나의 그 민낯이 좀 자신 있다. 선배는 뭐 진짜 피부 좋으신 것 같아요, 선배님. 일을 할 때는 메이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내가 자신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. 편해서, 사실은 편해서가 더 크죠. 전도연 씨가 평소에 하시는 운동은 어떤 거? 필라테스, 그리고 산타기, 걷기, 예. 뭐 이런 거 좋아해요. 나이 먹는 게 이제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어떤 한 40대 여배우가 나와서 저는 지금이 좋아요 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 나이 먹는 거 좋아요. 더 나이 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그때 되면 또 그때 나를 어떤 좋아하는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? 뭐 그런.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이 나는 배우 전도연 고수 씨였습니다. 찍혔어요, 찍혔어요, 딱 찍혔습니다. 안 웃고는 못 빼기는 파격 공항 패션 주책 맞은 여장 스타 찍힌 밤입니다. 한밤에 포착된 사진 한 장. 차원이 다른 공항 패션을 선보이며 공항을 공항 상태로 만든 주인공들이 슈퍼 주니어예요! 라고요? 자, 사실 확인을 위해 영국으로 날아간 한밤. 은혁군 사실인가요? 뭔가 팬분들께도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저희끼리 어떤 공항 패션으로 이벤트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낸 게 분장쇼를 해보자. 그렇죠. 네.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분장쇼. 오글머리와 몸빼바지로 아줌마 패션을 완성한 여우꾼과 흠잡을 곳 없는 성민군의 여자 자냐자냐에 이어 심상치 않은 분장으로 나타난 두 사람은 믿기 어렵지만 섹시한 분위어라는 신동씨 그리고 완벽 변장을 위해 끝까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던 희철씨였답니다. 평소 반대듯한 이미지와는 상반된 강렬한 건달 분장의 규현구 유마스 컴백함. 사투 좋아 싱크로율 100% 멤버는 바로 동해군.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분장만큼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. 레온? 마틸다 하든 마틸다 하든 마틸다 하든 자,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대박. 그대로 나타난 듯 여러분이 슈퍼주니어 최고의 분장 왕입니다. 아, 정말 또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. 뜻깊은 일이죠. 네,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? 여기가 사실 저희도 잘 어딜까요? 여기가 바로 그 말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네. 옥스퍼드라는 곳입니다. 지난 10일 옥스퍼드 대학교 초청 대한민국 그룹 가수 최초로 옥스퍼드 간단에 섰습니다. 한류 대표로서 특별 강연을 펼친 슈퍼주니어 정말 자랑스럽네요.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영광스러웠고요. 그리고 많은 한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분들께서 많이 되게 집중을 해서 경청해서 듣는 모습을 보고 좀 약간 뭉클했습니다. 네.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또 영국에서 런던 웸블리 콘서트를 또 저희가 하게 되었고 무려만 5천여 명의 해외 팬들이 열광한 멕시코 첫 단독 콘서트였고 영국까지 접수 세계를 매료시킨 슈퍼주니어. 저희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또 팬분들께 또 인터넷 투표도 시행을 했어요. 뽀피 멤버가 또 벌칙을 받기로 했는데 그건 또 나중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슈퍼주니어의 놀라운 변신 한방에 또 찾아갈게요.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사진. 수녀복을 곱게 차려입은 누구는 홍석천 씨.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홍석천 씨. 네.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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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은 손진아 씨. 나야! 안녕하세요, 홍석천입니다. 네. 저를 왜 찾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, 도대체?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예뻐요? 예! 수녀 역할을 세 분이서 맡으신 거예요? 그럼요. 넌센스라는 작품인데 네. 원래는 여자 수녀분들 했었는데 그 패러디라는 거죠. 두 분은 약간 스님 쪽인데 남자 왠지 다른 분위기가 나는 두 수녀.
맡기겠습니다. 네. 도쿄로 쇼에서 여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 옷은 그렇게 뭐 어색하진 않아요. 근데 어색한 건 오히려 온몸을 가렸다는 거. 그게 좀 어색할 뿐이지. 아, 지금 저도 잘 어울린다. 얘는